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은 지금 태풍 솔릭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 하와이주도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이 본섬인 빅아일랜드에 상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와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이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최대 30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2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어제까지 최고 강도인 5등급이었던 레인은 현재는 4등급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력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와이 섬들에 직접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지만 워낙 세력이 커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와이 지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트위터에 모든 주민들에게 스스로 대비할 것과 안전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현재 허리케인 레인이 호놀룰루 남쪽 290마일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레인은 중심부에서 350마일 반경까지 강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오아후 섬을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수입니다.